수집했어. 열심히 또. 그럼 지금부터 미리 보는 평택 박물관 기획 전시 한국 전쟁과 평택 그들의 삶을 기억하다라는 전시회의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평택 시장 참석하셨습니다. 프리평택 시는 그 이런 평화를 지향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우리 모두 전쟁이 다시 있어야 되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전쟁에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모시기 위해서 주한미군 추모공원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 역사박물관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이런 것들 역사를 잘 정리해서 그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또 이런 큰 희생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배성엽 장군님 우리 따님도 이렇게 오셨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이런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평화가 평화를 다짐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참전용사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KSC 한국분들과 너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KSC의 스티브 소 대대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전시전에 초대해 주신 정장선 시장님과 그리고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yeongtaek is symbolic of that strong bond between our two nations as the city is home to one of the largest U.S. military installations in the Pacific. 하나, 둘, 셋! 저희 파트로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진행 관련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미 지상군의 투입을 결정하여서 상황만 보아도 그는 당시에 어떤 풍경이 눈앞에 현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스미스 특수인도부대가 한국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7월 2일과 5일 사이 5일 새벽 스미스 특인대는 준비령에 오전 6시 표어가 있는데 아마도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